된 것 같아요. 진짜 폭풍 성장했어요. 네. 아, 우리 다 컸어, 다 컸어. 숙주가 초육? 네, 13살이요. 13살. 그래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허스키하고 똑같아. 아, 귀여워. 네. 아, 네. 네. 근데 어쩜 이렇게 다리 모양이 엄마하고 똑같은지 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아까 저희 녹화하러 들어오시는데 두 분이 조학경 씨랑 우리 석주 형이랑 들어오는데 조각병 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. 똑같아. 예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춤추 제 스텝도 똑같이. 맞아요. 예, 예. 세 분 기대하고. 강력한 우승. 이어서 또 오랜만에 돌아온 스피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피카입니다. 네. 이번에 타이틀곡이? 타이틀곡 저희 투나잇이라는. 투나잇. 사실은 이제 스피카가 여러모로 이제 이효리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. 아, 그래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스피커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이렇게 패션에도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좀 많이 달라졌고요. 영해졌어요. 아 귀여워졌어요. 자 먼저 우리 홍서범 씨 가족 부탁합니다. 박수 네. 한번 주세요. 파이팅! 자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맞아. 좋아하는 번호 하나. 좋아하는 목이 번호. 아파요. 목이 아파요. 네. 최희준 하숙생.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? 아유, 아니에요. 날로 먹다뇨. 원래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. 뭐든지. 자 이번에 스피카입니다. 갈게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킹건 뭐 잘못된 만남.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. 킹건 뭐. 그런 만남 이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도 금식 찾아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 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 어려운 노래인데 나래가 예. 잘했어요. 나래가 잘했어요. 나래 잘했어요. 예 예. 그렇습니다. 100% 석주 형은 이제 가수 제이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데 그죠? 네. 예, 롤 모델인 걸그룹이 있어요? 좋아하는 걸그룹 시스타? 아 저는 보아 언니. 오. 아 솔로가 좋아요. 보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네. 그렇죠.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예. 했으니까 일단 아 그룹보다는 솔로로. 네. 오.
기대를 하겠습니다. 제가 얘기했죠. 그룹은 돈 네. 나눠가지고 되니까. 역시 솔로를 해라. 역시 아빠야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멈춰라 외쳐주세요.